대통령이? 맞아요. 아니요, 옵니다. 어? 얘왜안 켜지지?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간다 하고 싶으면 I go 한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앉는다 하고 싶으면 I got sit 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go, sit 전부 다 무슨 시죠. 그 다음에 나는 책을 펼친다. I open a book. I open the book 하면 되겠죠. I open a book. 또는 I open the book.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 책을 읽는다 하고 싶으면 I read the book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나는 웃는다. I laugh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 책을 덮는다. You close the book. 아, 유군요. 유가 close 한다. 무엇을 더 구글. 그러면 잠깐 넘어가기 전에 1번 문장하고 똑같은 게 뭔가 비슷한 게 있는데 1번하고 비슷한 게또몇번 있나요? 2번하고 또 5번. 오, 그렇죠. 1, 2, 5의 공통점은 누가 뭐 한다. 주어 동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3번하고 똑같은 게 4번하고 6번하고 똑같죠. 오케이. 전부 다 3, 4, 6은 뭐가 있는 경우? 그렇죠. 목적어가 있는 거죠. 끊을게 하면 좀 다르죠. I가 오픈한다. 무엇을? 어북을. I가 리드한다. 무엇을? 더북을. I가 클로즈한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go하고 sit하고 open하고 read하고 laugh하고 close의 공통점은 뭐죠? 그렇죠. 전부 다 동사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북하고 더북하고 더북의 공통점은 전부 다 하나씩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들이죠. I open what the book. I read what the book. You close what the book. 전부 다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경우들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7번 갑니다. 오케이. 너는 그 공을 가지고 있다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You have the ball. 오케이. 끊어있게 하면 You have the ball.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너는 그 공을 들어 올린다. You hold the ball. 하면 되겠죠. 이거 hold 스펠링 좀 틀렸네요. You hold 그 다음에 the ball.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가 똑같은 애들을 추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너는 그 공을 튕긴다. You bounce.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the ball.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너는 그 공을 던진다. You가 throw 한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the ball. You throw the ball.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그 공을 패스한다. You pass the ball.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그 공을 잡는다. You catch the ball. 그 다음에 너는 달린다. You run. 오, 끝났네요, 얘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책을 좋아한다. We like 무엇을? 더 북을. 그 다음 우리는 걷는다. We walk. 에이 소리 안 나니까 walk라고 발음하시고요. 이거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맞나? 2층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이 웃는다. They laugh. 그 다음에 그들이 그 공을 찬다. They가 킥한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네요. The ball. They kick what? The ball.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책을 구입한다. We가 buy 한다. 뭘 buy 한대? The Google.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 하다시는 have, hold, bounce, throw, pass, catch, run, like, walk, laugh, kick, buy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 뒤에 무엇을 유가 해봐 한다. 더블, hold the ball, bounce the ball, throw the ball, pass the ball, catch the ball, like the book, kick the ball, buy the book.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파란색 표시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목적어가 있는 경우고요. 아닌 녀석들도 몇 개가 있네요. 이와 같이 문장을 만들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 동사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는 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데 he나 she나 it이 전혀 들어있지 않죠. 전부 다 I 아니면 you 아니면 we 아니면 they였습니다. 그러니까 3인칭 단수가 아닌 경우로 하다시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경우에 전부 다 그렇죠. 두가 들어있는 경우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라는 설명 쭉 했습니다. 일단 3인칭 자체가 무엇인지 I도 아니고 U도 아닌 경우 뭐 I가 아니려면 We도 아니라야 되고요. U가 아니려면 U도 아닌 경우였죠. 1인칭 단수, 1인칭 복수, 1인칭 하나, 1인칭 여럿, 2인칭 단수, 2인칭 복수, 2인칭 한 명, 너, 너희들. 얘들은 둘이 똑같이 생겼죠. 어쨌든 얘들은 1인칭과 2인칭이었고 그 다음에 3인칭은 종류는 he나 she나 it 또는 이것이 여럿이 있는 뭐가 있다? they가 있는데 he, she, it은 3인칭인데다가 뭐라고 한다? 단수라고 한다 했죠. 3인칭 단수. 얘들이 동사를 가질 때 하다시 뒤에 he, she, it 뒤에 두가 원래 두가 들어있던 녀석들이 올 때 does가 들어있는 형태가 오고 그때 s나 es를 붙이는 규칙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계속 I sing, you, 일단 sing이라는 녀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sing의 뜻이 그렇죠.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죠. 동사죠. 그러면 sing 안에 뭐 또는 뭐가 들어있는데 do나 또는 does가 들어가게 되는데 I sing, you sing은 맞죠? 그럼 a student는 a student 같은 경우에 a student라고 돼 있는데 s 지워주세요. 하나라고 해놓고 s를 붙이면 안 되죠? 붙였습니까? 오케이. 그럼 a student가 만약에 남학생이라면 he죠. 여학생이라면 she니까 여기에는 sing이 아니고 sings가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tudents는 학생들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a student는 he or she였고 그 다음에 student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they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때는 s가 does가 아니고 to가 들어있는 형태인 sing이 된다. 그래서 뭐 I sing, we sing, you sing, they sing, 뭐 students sing 하고요. he, she, it, a bird, a student 전부 다 he, she, it 또는 a bird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it이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럼 it sings가 되고 a student 만약에 여학생이라면 she고 남학생이라면 he일 테니까 a student sing이 아니고 a student sings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3인칭 단수형을 쓰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의 공통점 1번부터 24번까지 공통점은 전부 다 그렇죠. 동사라는 거죠. 동사. 여기다가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갔을 때 형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거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는 간다, 그는 앉는다 이것도 비슷한 거 또 만들어 보랍니다. 그러면서 챕터가 끝이 납니다. 오케이. 얘는 풀이하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화요일날 이제 여러분들 시험 치게 되는데 뭐뭐 시험 치는지 알아요? 오케이. 요거 시험 치죠? 아니 우리 영어 수업 시간에 네. 네. 이거 시험 치는 거 알죠? 그렇습니까? 14쪽에 있는 거 시험 칠 예정이고요. 오케이. 14쪽이 없어요? 예. 전에 책에 있어요. 전에 책. 예. 1권에 14쪽에 있는 거 시험 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얘는 시험 쳤고 풀이도 했고 이것도 시험 하나 한 두 가지 정도 시험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챕터 3 가기 전에 이제 이거 제가 떼서 줄까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아, 네지. 소리 깔끔한 소리 깔끔한 소리 깔끔한 소리 다시 할까? 책에 워크북이라는 게 있고요. 네. 워크북이 뭘까요? 그 실험을 숙제. 숙제. 숙제도 잘 안 해요. 아이고. 그럼 이거 매일 몇 장씩 해요? 저번에 이거 안 했잖아요. 진도 나가면. 저번에 이거 안 했잖아요. 진도. 저번에 이거 안 했잖아요. 이거 저번에 안 했잖아요. 예, 이번에 해야죠. 왜요? 뭘 왜 해요? 저번에는 왜 안 했어요? 저번에는 니들 힘들까 봐. 초딩한테 힘들까봐. 네, 워크북 뒤에서 치우기 위해 맞추네요. 이건 그냥. 같이 떼면 책이 좀 불이 돼버려서. 네. 왜 조용해? 이거 뭐야? 이거를 선생님이 해주셨구나. 링? 떼면 걸립니까? 따로 챙겨야죠. 야, 예. 따로 챙겨야 되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카드 네. 책임. 오늘 안 해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해야, 오늘 하려고 이거, 준 거예요. 이건 가방에 넣어도 되잖아. 아, 예, 그건 넣어도 돼. 이거 안 해, 이제? 예? 아니요. 해야지. 해야죠.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오늘은 이거. 아니야. 이거 왜 있어? 그러니까 사복 좀 있다가 유들 있어요? 언니 있잖아.
조부가 다 따갔어요. 근데 지금 조부 다 커요. 어머니도 너도 아까 작아 지금. 지금도 너무 작아. 지금 모습도 너무 작아. 잘 쓸게. 알겠네. 네. 그래서 또 첫 번째 거 펼치고 문제하고 풀어보세요. 아싸 친구 도시.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다 써야 되죠. 시험 치고 또 다 외워서. 지금 내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나. 내일 안 하겠지. 내일 할 수 맞죠? 내일 하죠. 내일 안 해. 내일은 안 하죠. 너무 빠르잖아. 너무 빠르잖아 그건. 수요일도 빠르나요? 그러면 다 따다듬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별로. 준비됐나요? 오케이. 문제 보면 문제에는 어떤 문장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빼놓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얘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를 찾으라는 게 문제래요. 오케이. 다 같이 You may think. Drones are a new invention. But they were originally used. As military weapons. As military weapons. They carried bombs. They carried bombs. During World War the First and the Second. During World War the First and Second. Drones had a great advantage. Drones had a great advantage. 해즈가 아니고 헤드죠. 그 다음에 since they don't need pilots. Since they don't need pilots. No lives were lost. No lives were lost even. 아닌데요? No lives were lost. No lives were lost. Even if they were attacked. Even if they were attacked. Today. Today. Drones are used everywhere. Drones are used everywhere. They observe weather or take shots from the sky. Observe weather or take shots from the sky. For the news. For the news. They rescue people from fires. They rescue people from fires. Soon. Soon. Drones may even land on your doorstep. Drones may even land on your doorstep to deliver pizza. To deliver pizza. Since drones can fly anywhere. Since drones can fly anywhere. They may be used. They may be used as spy cameras to take pictures of people without their permission. Take pictures of people without their permission. Okay, 그래서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vention이 뭐예요? 발명품이죠. 그 다음에 originally 기본의란 뜻도 있고 또 원래의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military는 뭐죠? 군대. 군대의란 뜻이죠. 그 다음에 weapon은 무기. 무기란 뜻이죠. 그 다음에 carry는 옮기다, 운반하다. bomb 폭탄이죠. bomb가 아니고 B가 소리 안 납니다. bomb인 bomb. 그 다음에 during 뭐뭐 동안. 그 다음에 World War the First and the Second는 뭐예요? 그렇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advantage 유리한 점, 장점, 이점, advantage. 그 다음에 since
since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모르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pilot. 오케이, since의 다양한 의미 찾아오시고 여기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얘기해주세요. 두 가지 정도. 두 가지만 찾아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그 다음에 얘를 왜 lives라고 읽어야 되는지. 왜 leaves가 아니고 왜 lives라고 읽어야 되는지. 아까 lives라고 같이 읽었죠. 예, yeah, lives라고 왜 leaves가 아니고 왜 lives라고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even if 뭐였어요? 왜? even if. 오케이, okay, even if 뭔 뜻인지 찾아오세요. if 하고는 달라요. even도 뜻이 있고 if도 뜻이 있지만 얘들 둘이 합친 뜻이 아니고요. 새로운 뜻입니다. even if. 그다음에 attack은 뭐였어요? 공격하다죠. today drones are used everywhere. they observe weather or take shots from the sky for the news. observe 뭐예요? 외주 관측하다, 관찰하다, 지켜보다. take shot. 사진을 찍다, 사진들을 찍다겠죠. 여기 shot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they rescue people from fires. rescue는 뭔 뜻이었더라? 그건 recent인데요. 최근에란 뜻으로 여러 가지를 여러분 만나봤는데 recent하고 또 뭐가 있었나요? 오케이, rescue 뜻 찾아오시고요. 'Soon, drones may even land on your doorstep to deliver pizza.' 그래서 land는 뭐였나요? 땅, 착륙하다. 오케이, 여기서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세요. 땅이란 뜻도 있고 착륙하다란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doorstep은 뭐였나요? 현관, 뭐 문 앞에 있는 계단을 얘기하죠. 문 앞에 있는 door and then step. 그러니까 현관, 여러분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 바깥 부분을 doorstep이라고 합니다. 집 안이에요? 집 밖이에요? 집 밖이죠. 그 다음 deliver는 뭐예요? 배달하다. 그 다음에 여기 since도 마찬가지. Since drones can fly anywhere, they may be used as spy cameras to take pictures of people without their permission. 안녕하세요. spy camera는 알겠죠? 뭐죠? 삼병들이 쓰는 카메라? 그렇죠, 몰카라고 하면 되죠, 몰카. 몰카, 스파이 카메라. 몰카죠, 몰카.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파이 카메라. 그 다음에 take pictures하고 같은 게 뭐가 있어요? take pictures하고 같은 뜻이 여기 어디 나왔는데? 그렇죠, take shots죠. 그 다음에 without은 뭐예요? 뭐뭐 없이. permission은 뭐예요? 오케이, permission 뜻을 모르고 있으면 찾아와야죠. 단어에 나왔는데. 오케이, 자 그래머 링크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머 링크에서는 뭔 얘기하고 있냐? since 뒤에 주어 동사라고 돼 있는데 since 뒤에 뭐가 온다?
누가 뭐뭐 하다가 온단 말입니다. since 누가 뭐뭐 한다. 그러면 이게 since가 뭐 선생님 숙제를 냈는데 여기서 답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네요. since가 무슨 뜻도 있냐? 뭐뭐 이후로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since가 무슨 뜻으로 쓰일 수 있다?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서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오면 누가 뭐뭐를 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렇죠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구호 했나요? 세로비? 뭐래 몇 회인지 모르고 있나요? 구호 복습하세요. 신스가 누가 뭐뭐 한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란 뜻도 있기 때문에 신스 뒤에 누가 뭐뭐 한다 오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since I'm not busy now 하고 because I'm not busy now 하고 같은 뜻이고 I can help you 그래서 내가 지금 바쁘지 않기 때문에 I can help you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있다 라는 뜻이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since I am not busy now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why? 그렇죠 그래서 why can 그렇죠 why can you 그렇죠 why can you help me 아이야 미야 마이야 뭐야 무슨 어다리야 주어다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I를 써야 되겠죠 여기 주어는 유구요 무슨 어자리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와야 되겠어 미가 와야 되겠죠 why can you help me 너는 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니 그랬더니 because I'm not busy now since I'm not busy now 내가 지금 바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since I'm not busy now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이유의 부사절이라고 얘기한답니다 Okay, we have to hurry. Have to만 나왔네요. Have to. Have to 뭐였더라?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Should. Should 말고 must가 좋다 했죠. We must hurry. We have to hurry. 우리는 서둘러야만 한다. Since we don't have much time. 우리가 don't have much time 하기 때문에. Okay, 그래서 since 대신에 뭘 쓸 수 있고. because를 쓸 수 있고 we have to hurry because we don't have much time 그래서 since we don't have much tim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y 그렇지 why do we have to hurry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또는 뭐 you라고 물어도 되겠고요 why do you have to hurry why do we have to hurry 얘 뜻이 뭐예요? we라고 치고 그렇죠. 왜 우리는 서둘러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왜 서둘러야 된대요? Since we don't have much time이기 때문에 우리가 don't have much time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에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로 라고 써놓고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뭐 이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since도 있고 뭐도 있고 because도 있고 또 뭐도 있다? and도 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한 게 since하고 because하고 as가 because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since가 뭐뭐 이후로 란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 한 이후로 누가 뭐뭐 한 이후로 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란 뜻도 있다는 말이에요 as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 as는 나중에 여러 가지 뜻을 선생님 설명할 거고요 as 설명했을 텐데 여러 가지 뜻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서 쓰일 수 있다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닐 수가 있다 라고 밑에 설명해 둔 겁니다 좋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문제 풀어 오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그러면 단어 지금까지 단어 조사할 거 했고요 그 외의 것들 얘기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일단 여기 조사하기 숙제하고요. You may think drones are new invention, but they were originally used as military weapons 에서는 여기에 이 부분에 뭔가 생략된 거 있죠?
여기에 어디에 뭐가 생략됐는지 생략 찾기입니다. 생략 찾기. U부터 시작해서 인벤션까지 잘 보고 이게 끊어있기를 해보다 보면 여기에 뭔가 생략됐구나 라는 게 보일 겁니다. 끊어있기를 해보면 여기에 이게 생략됐구나. 그 다음에 But they were originally used as military weapons. 그래서 여기서는 used가 몇 번째 녀석인지 use 같은 경우에는 3단 변신을 규칙으로 하죠. use, used, used. 그러면 두 번째 녀석일 수도 있고 세 번째 녀석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녀석인지 세 번째 녀석인지. 그 다음에 as의 뜻은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여기에서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세요. as는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란 뜻도 있고요. 너무 굵다.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할 때 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처럼 뭐뭐로서 이런 뜻도 있는데 애들은 세 가지 뜻 때문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누가 뭐뭐 할 때 누가 뭐뭐처럼 뭐뭐로서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가. But they were originally used as military weapons. 그 다음에 they carried bombs during World War the first and the second 에서는 carried가 몇 번째 녀석인지 carry도 마찬가지 carry 원래 형태 y로 끝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y로 끝나는데 앞에 자음인 경우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ed로 붙이죠. 그럼 이게 두 번째 녀석인지 세 번째 녀석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drones had a great advantage since they don't need pilots. No lives were lost even if they were attacked. 오케이. 그래서 lost, lose의 3단 변신이 뭐였더라? lose의 3단 변신 lose, lost, lost니까 몇 번째 녀석인지. 그 다음에 attacked 마찬가지 몇 번째 녀석인지. 오케이. 근데 두 번째 녀석을 보고 3단 변신의 두 번째 녀석을 보고 무슨 형 무슨 형태 과거형 과거형이죠. 두 번째 녀석은 과거형이죠.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니까 어택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택이 공격하다인데 두 번째 어택드는 공격했었다고 세 번째 어택드는 공격받은 공격받는 이런 어떤 시란 말이죠. 그다음에 today drones are used everywhere 에서는 used 몇 번째 녀석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네. They observe weather or take shots from the sky for the news. 오케이, okay. from the sk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For the news'도 마찬가지, 어떤 질문을 끊어읽기 했을 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의문사로 물으면 되겠구나. 'They rescue people from fires. Said drones may even land on.' Your doorstep to deliver picture. To deliver. 1, 2, 3, 4 중에 뭔지. To up, to 뒤에 하다시가 나왔으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알죠? 다시 써드릴까요? To 뒤에 하다시가 온 것의 뜻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Since drones can fly anywhere, they may be used as spy cameras to take pictures of people without their permission. 에서는 이 녀석 몇 번째 녀석인지
그 다음에 as 아까 가르쳐줬죠? as 1, 2, 3 중에 뭔지 그 다음에 to take pictures 1, 2, 3, 4 중에 뭔지 됐습니까? 이런 것들 조사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문제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있죠? 워크북 풀어오세요. 아니 첫 번째 거 했잖아. 첫 번째 워크북 펼쳐보세요. 네. 얘는 전체니까 놔두고요. 얘. 어? 들어오는 힘이가 없다 어쩌고저쩌고 이거 뭐죠? 한장 어?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요? 목요일까지 아니에요? 그죠 화요일 목요일까지요? 네 목요일까지네요 목요일까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